찜통 같던 여름 내내 바닷가 물놀이를 즐겼다는 노현주 주부.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다는데요. 어머, 이 머리가 왜 이래? 머릿결이? 바닷물이 짜잖아. 어. 짜니까 머리가 푸석푸석하고 햇빛 강한 햇빛 받고 이러니까 머리가 비치지 않는 거야. 원래 어떡해. 좋았는데. 언니, 내가 쓰는 천연 헤어팩이 있는데 한번 써볼래? 동네 모발민 조수정 주부 비법 전수 나섭니다. 이게 다 뭔데? 헤나 예전 들어갔지? 그거야. 건강 모발 관리 비결은 바로 인도 라자스탄 지역 천연 헤나로 만든 헤나 헤어팩. 제가 예전에는요, 모발도 되게 가늘고요, 힘도 없어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파마를 했었어요. 근데 이 헤나를 하면서 파마를 안 해요. 그리고 모발도 되게 굵어지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헤나 헤어팩은 헤나엽 가루, 호호바 오일 등 모발에 좋은 천연 성분들로 구성돼 있어 손상되고 갈라진 모발을 탄력 있고 건강하게 가꿔주는데요. 또한 헤나의 식물성 염료 성분이 자연스럽게 모발에 스며들어 새치머리도 세련된 컬러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헤나 헤어팩 느낌이 어떠세요? 두피가 엄청 시원하고요. 두피 마사지 받는 느낌. 1시간 정도 기다린 뒤 깨끗하게 씻어주면 건강 모발 관리 끝! 사용 연모제는 15분, 20분밖에 넘어가면 모발이 이제 녹아내린다든지 타는 형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헤나는 화학약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런 현상은 일체 없습니다. 이야, 수정아. 머릿결 진짜 좋아졌다. 윤기가 반질반질한다. 여름 내내 손상되고 푸석해진 모발이 건강하고 탄력있게 변신. 한결 아름다워 보이네요. 머리도 윤기가 나는 것 같고 두피 이 뿌리 쪽이 좀 많이 사른 느낌. 아까 한 시간 전보다는 머리가 180도 달라진 것 같아요. My family, my father is having a henna factory in India. Actually, my family doing this business from very long time in India. The difference on your hairs.